끝난 건가요? 그냥 랄프랑 포켓몬 대구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아! 아 진짜 오늘 다들 왜 그래 나한테! 아니 뭐가 문제인데! 아니 이런 감성의 게임을 해야지 방송이 어느 정도는 발전을 해갈 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된다니까? 맨날 오늘의 이슈, 맨날 약발방, 맨날 미스테리. 아 물론 재밌지. 근데 게임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바이크를 못 타잖아. 그럼 게임 방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돌파구를 찾고 재밌는 것들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걸 집중을 안 해주고 왜 그래? 유튜브에서 지금 난리 난 게임 아니야. 아 나 진짜 너무 다들 뭐라고 하니까 오징어 집 좀 먹을래. 아니 왜 그래 왜? 아니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엄청 재밌게 보고 있구만. 다른 유튜버들은 하다가 죽으면 계속 죽고 그러면은 에이 잘 좀 해봐요. 에이 피지컬 헤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열심히 좀만 더 빠르게 눌러보세요 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주는데 내가 죽으면 너네는 에휴 비응신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이런 멍청한 새끼를 봤나 이런 개도라이 새끼 이런 게임 왜 비응신 하니까 너한테 안 맞는다니까 이런 게임은 이 지랄하잖아. 아이 좀 착해질 수 없는 거야? 왜 그래 다들 어? 왜 시청자들 또 괴롭히나 했더니 별풍선 만기를 못 채워서 그런 거구나. 진짜 아 개짜증나 진짜. 아니 재밌지 않아? 아 랄프야 예? 내가 미친놈인가? 나 왜 이렇게 재밌지 이게? 조작감도 괜찮고 스토리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게임 같아. 스타일리시하고 디자인도 좋고 다른 건 그렇죠. 누구는 재밌어 하면은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병신인가?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거 같아.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봤나? 너 빚을래? 보는 재미가 없다고? 아프리카 감성이 아니야? 그놈의 감성 찾다가 응? BJ들의 다양성을 해치는 게 아프리카 시청자들이야. 이 게임이 어느 정도 보는 맛이 있었으면은 처음에는 막 모발대발 해도 보다가 사람들이 몰입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되고 그냥 형 플레이 보다가 족같이 하네 이런 욕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게임은. 네. 다른 유튜버들은 뭔데? 다른 유튜버들이요? 응. 다른 유튜버들 엄청 재밌게 한다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이야? 시청자들 잘못이야? 형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게임을 안 좋아해요. 이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뭐로 사올까? 니만 재밌는 게임을 역사냐고 집을 되지려나. 쪼꼬. 쪼꼬? 본인 쪼꼬로.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네. 집에서 먹게 아니 그걸로 나한테 걸어 아프리카 아이디로 아 유저 참여로 유저 참여로 걸어 유저 참여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채팅창에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걸 수 있어. 아 예 얘기할게요. 오빠 그만 먹고 그냥 게임 하지 말고 요가니까 따뜻해. 아니 여러분 시청자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해봐야 게임 BJ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도 넓힐 수 있어. 견문을 넓히는 거지. 내가 못해봤자 얼마나 못했어. 네다섯 번 죽은 거밖에 없었잖아. 나중에 잘했잖아.
너무 유튜브 감성이야? 내 감성은 뭔데? 그냥 단순한 무슨 지뢰찾기나 할까? 지뢰찾기 하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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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다들 너무 부족해. 내가 봤을 땐 그래. 진짜 재밌었다 나는. 산나비. 공포 게임을 하는 걸 원한다고? 게임 BJ로서의 견문을 왜 넓혀? 이런 비행시. 고맙습니다. 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나비는 1차 보스가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산나비는 근데 매일같이 산나비를 할 것 같아 나는. 나 이 게임 고정으로 가져갈래. 얼리 억세스인데 지금 3스테이지까지 밖에 없대. 혼자 하라고. 걔 X같다고. 니 혼자 쉴 때 해. 살초기 어서와. 오랜만이다잉. 그다 달래 미스터리 해저 요코하. 응? 고순이 너가 어저께 500개 쏘는다고 했던 애였냐? 공포게임 하면은? 걔는 뭔 찌였나? 걔 너 닉네임 바꾼 애야. 닉네임 바꾼 거 아니야? 아니구나. 알았어. 그러면은 산나비는 여기까지 할게. 유저 참여 걸어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탱탱님 감사합니다. 그래. 잠만. 들리십니까? 잘 들려. 이거 캠을 반대로 못 돌리나? 이렇게 봐야 되나? 조직해요? 봐봐. 누구십니까? 열어봐. 예. 초코퍼즈 두 개 들어. 민심은 초코퍼즈 두 개 들었는데. 아군이 저 챙길게요, 아군이. 아군이 이거? 자, 다음 칸. 맨 오른쪽부터 비춰봐, 자세하게. 자세하게? 요거트 딸기 필요 없어. 그 자두바? 자두바 하나 넣어. 자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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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개십니까? 뭐야 그거는? 검은색? 이거 초코리치바. 초코리치? 네. 하나 넣어. 하나. 이제 넣었으니까 안 넣은 걸로 넣을게요. 메지바는요? 안 넣어. 메가톤 하나 챙겨. 메가톤 이거 녹았어요. 됐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쌍쌍바 두 개 넣어. 쌍쌍바 두 개. 다 더. 와일드바디 왜 넣어? 저 먹을 거. 아니, 와일드바디 좋아해? 예. 저 메가톤 넣을 거예요. 메가톤 하나 넣었잖아. 아, 넣었어요. 녹아가지고. 하나 넣어. 왜?
정말 흐물거려 아이스크림이. 밑에 있는 거 좀 뺄게. 밑에 있는 거. 저 형이 좋아하는 코너네 여기가. 봐봐. 구구 크러스트? 구구바 구구바. 구구바? 예, 구구콘 빨로 나온 거. 구구바 봐봐, 자세히 비춰봐. 구구바. 야, 저거 두 개 넣어. 두 개. 구구바 두 개. 이거는요? 거북이. 아이 싫어. 그럼 이거는요? 아이. 가볼게요. 아니 이거는요 그러면. 아, 밑에 봐. 자, 다음은 이제 쭉 뜨기 봐. 쭉 봐봐. 범위 사냥을 했고요. 자세히 넣어서 봐봐. 네. 넣어서. 범위 사냥? 젤루 좋아? 예, 맞아요. 제주, 뭐, 아니면 뭐, 뭐, 보람수? 뭐. 이거는요? 아이! 이거는요? 아이! 이거는요? 아이! 이거 민트 초코 시리요. 민트 초코? 예. 아이. 이거는요? 아이. 웰드콘인데요? 그 바비큐 거 여기도? 어 왔다 왔다 근본이 왔어요 근본. 이거 근본. 너. 몇 개 넣을까요? 하나. 두 개 넣을게요. 그래. 이거는요? 뽑아야 더 뽑아야 노 이거는요? 나이 고스트 아이스크림 이거는 받을게요 여기도. 여기는 좀 많이 비싼 라인인데요? 봐봐. 아이 아이 근본 때! 아니 이거는요? 아! 와 이거는요? 코잉크. 아이 그런 거 또 파먹는 거 하지마. 그럼 이거는요? 와. 아 안돼. 알겠어요 그러면은 형이 좋아하는 거 이거 왔네요. 형이 좋아하는 거 왔어요. 물고기. 아이 홍어 쌈, 아 붕어 쌈 한 코 싫어. 그러면 금붕 아이스크림 리필 되는데. 아이 싫어. 그거 없어요. 아까밖에 없어요 여기. 패스. 끝이에요 그러면. 어 패스 패스. 우리 가서 할까요? 어. 알겠습니다. 야 메로나 있어? 메로나요? 메로나는 없어요 여기. 메로나가 없다고? 메로나 여기 지금 처음에 있네 처음에 여기. 메로나 여기. 어 메로나 두 개 챙겨. 몇 개요? 두 개. 두 개. 어, 또 이렇게 사갈게요. 어. 네. 하남자 특 비비빅 먹음. 하남자 특. 하남자 특 호두마루 먹음.
게임 방송보다 방금 했던 게 더 재밌었다고? 그건 억까지. 게임 방송이 훨씬 재밌지. 억까지 맙시다. 아니 왜 그래? 재밌는데? 재미만 있구만. 갸꿀 재밌디. 아이스크림 올 때까지 멍 때리다가 먹으면서 5시 30분까지 시간 질질 끌겠지? 새끼들. 아, 산나비 재밌었는데. 일단 산나비 여기서 마무리 짓죠. 여기까지. 아이, 재밌었는데. 코트야, 물어나 보자. 별풍 몇 개면 그 더 해주냐? GTA를 왜 해 지금? 인디게임 중에서는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공도 엄청 들인 것 같고 옛날 유튜브 방송할 때도 생각나고 그러네. 500명만 남아서 코트 형 방정 안 하고 너네는 진짜 내 찐팬인 것 같다. 그러면 속마음 말하고. 개꿀잼 대훈아, 다음에 또 하자. 시청자들도 몇 명 빼군 다 좋아하네. 닥쳐이 악마야. 안녕하세요. 신입 BJ BM입니다. 물방울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리네. 뭐 드릴까요? 맛있는 거. 아씨, 와일드 바디 싫어. 이거 투명이네, 아이스크림이. 싫어, 와일드 바디 말아. 싫어. 베로나 싫어. 초코보지 말고. 구구바? 아, 쌍쌍바, 쌍쌍바. 쌍쌍바.
내 쪽지 뭐라고? 아프리카? 왜? 뭔데? 양쪽으로 들고 쳐먹으니까 좆돼 지났다. 쪽지 안 왔는데? 보지 마세요. 아. 태훈아이 개 시발로마 장납인지 산납인지 시발 게임평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게임플레이는 재밌으니까 그러겠지. 보는 재미가 없다고. 저번에 쥐 나오는 게임, 사신 나오는 게임, 로그라이크류인지 뭔지 손가락 좋아하는 도트 게임, 집중도 안 되는 스토리 게임 하지 좀 마. 스토리 이해도 못해서 유튜브 영상 부분 다시 돌려보면서 게임도 존나게 못하면서 진짜 뺨싸대기 갈기고 싶네. 진짜 천명 빠지긴 했어요. 근데 게임 방송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청자가 좋아하는 게임, 구독자가 좋아하는 게임, 흥하는 게임, 게임 개종만 게임 구분을 아예 못하네. 시청자가 천명이 빠지는데 감이 존나 귀엽네. 병신 새끼 귀하네. 지랄한다 병신 새끼. 천명이 빠짐으로써 새로운 길이 개척되는 거야. 비응신 새끼야.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근데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막 녹냐? 거기 엄청 더워요, 안에. 선풍기 틀어놨어요. 진짜? 네. 제가 말했잖아요. 겉에 보면 녹아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에어컨비 죽어도 내기 싫은가 보다. 문 열어놨어요 아예. 그게 아니라 그거야. 에어컨 틀어놓으면은 애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람 쐬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지. 아이스크림 사먹지도 않으면서. 몰라 버스킹 모르겠어. 무인 가게 에어컨 안 켜둬서 거기 한증 확인.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삭발할 거야. 그냥 버스킹 하지 말자. 아, 언제까지 미루냐. 그냥 빨리 삭발해버리자 그냥. 더워 죽겠는데 씨발 밖에 나가서 뭔 노래야 노래는. 야, 우리 집으로 다 와. 우리 집으로 다 와. 우리 집에서 내가 공연해줄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우리 뒤에 다 앉아. 지금 가서 한 대 내리면 안 돼? 뻣뻣 오지 마. 우리 집 물건 훔쳐갈 거잖아. 사람 못 믿겠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줘라. 코디 형 네?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줘. 뭐 없을까? 뭐 구구바야? 초코맛 나는 거 또 따로 뭐 있지? 구구바. 구구바는 너무 너무 헤비해. 초코리치. 초코리치? 어, 초코리치 줘봐. 어, 잠깐 적출해서 우리 집에 골드바 있네. 그놈의 부자 프레임 징그럽다. 어, 초코리치.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초코야. 맞지? 맛있죠. 그 여름에 난 진짜 주쉬가 개쩌는 것 같아. 주쉬 진짜 짱이지 않아? 주쉬 초코 그 주쉬 그 뭐지? 수박. 수박바. 크으, 미쳤어.
어쩜 그렇게 잘 만들까? 다른데 수박 주스 같은 게 존나 비싸거든? 막 6,000원 이래. 생수박이니 뭐니 존나 생색내면서. 근데 주시보다 맛이 없는 거야. 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가격도 싼데, 가격도 적절하게 잘 만들어낼까? 주시만의 그 경영 그 노하우가 궁금해. 살초가 고마워. 비비마 너 나갔냐? 비비미 방송 보다가 도저히 게임 방송 못 버틸 것 같아서 도망갔나? 있네 비비미. 비비마 그렇게 싫디? 이 산납이라는 대작 게임이? 어? 근데 이거 왜 이거 냄새 이상하네? 냄새요? 수박 냄새나. 야, 하나 먹어봐봐. 끄트머리. 진짜로 나만 그래? 여기 먹어봐. 수박 냄새 나지? 이상하지 않아 냄새? 그지? 초코 아이스크림 아닌 것 같아. 맛있는데요? 아니 수박 냄새 나지 않아? 약간 처음에. 그지? 예. 수박 냄새 나지? 네. 그건 뭐야? 메가톤. 너 얘기했으니까 나도 먹을래. 쫄깃쫄깃하이. 맛있어. 메가톤 진짜. 리치 들어가 있으니까 초코리치지. 바보. 아 리치가 과일 리치인가요? 아. 아닌데? 과일 안 들어가 있다는데? 그래, 리치는 부자를 리치라 그러잖아. 밥 한 바 안 사왔어. 야, 누가 밥 한 바 먹냐? 하남자 특, 밥 한 바 좋아함. 하남자 특, 비비빅 좋아함. 하남자 특, 호두마루 좋아함. 3대 하남자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하루에 5개는 먹는 것 같은데 형은 몇 개 먹어? 나 2개. 와일드 바디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옥동자. 밥만 나고 왜 먹냐 그런 걸.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인정? 왜? 우리 아빠 밥 한 바 먹는데? 우리 아빠 비비빅 먹는데? 고트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탈로라라도 해줄 줄 알았어? 하남자 특, 와일드 바디, 비비빅, 호두마루, 바밤바. 바밤바 밤만 나는 바밤바. 있으면 먹지. 쪼꼬미만 잡. 근데 롯데 계열사들 중에서 그 우유 잘 만드는 곳이 어디지 랄프야? 임페리얼? 예?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 그 롯데 계열사에서 몇 군데 안 판매 잘 안 해. 찾기도 힘들어 전국에서. 롯데월드 가면은 그 실내 그 바이킹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옆으로 조금만 돌면은
테두리 따라서 조금만 돌면 그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타원형으로. 타원형을 옆으로 세우는 것처럼. 바이킹 쪽에서 테두리 따라서 쭉 가면은 파스테르 우유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 그거 쉐이크 하나 먹어봐. 미친다. 100% 우유야. 나는 롯데 올려가면 무조건 먹어. 파스테르 없어서 못 먹어. 롯데 계열사에 몇 군데 없어. 롯데 백화점에도 있을걸? 비저거 먹으면은 구라가 아니라 완전 고소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은 100% 우유로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쉐이크나 뭐 이런 거 좀 먹잖아. 먹고 나면은 특징이 계속 이 이빨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 그게 완전 부드러운 진짜 100%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거든. 흉내 낸 게 아니라 크림이 1도 안 들어간 거거든. 지방이 없는 거야. 존나 맛있어 진짜로. 이빨길 계속 부비게 돼. 너무 고소해서. 먹어봐. 뒤져. 나 JTBC 어떤 작가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 왔거든? 나갈까? 벨지트 관심 없는 음식 이야기 하루 왼종이란.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이래. 이날이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그때 진짜 되게 을씨년스러운 곳이었거든. 낮에 갔었어. 낮에 바이크 타고 방송했었는데 그 성모도로 넘어갔었거든. 성모도로 넘어가갖고 다음에 흉가 방송을 저기서 한번 해볼까?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겠어. 소리 끌게. 지나쳤나 보다. 그래, 여기였어. 여기가 하리선착장에서 뒤쪽으로 가는 라인이었으니까 여기 옆쪽에 산 뒤쪽에 무슨 폐교같이 있더라고. 길 이상한데 여기 진짜 완전 분위기 을씨년스러운 곳이었거든? 찾아볼게. 아니 여름인데 그래도 흉가방송 한번 해야지. 내가 일로 나가갖고 일로 꺾었어.
쪽인 것 같은데? 분명히 봤거든 내가? 이때 근데 찍어놓은 사진 2021년이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가? 학교 같은 게 있었는데 완전 폐교 느낌? 졸라 무섭겠더라고. 내가 그리고 얘기도 했어.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비닐 진호코님이 별풍선 11개를 선 이렇게 진짜 그냥 아예 그리고 슬림 나면은 작게 다칠 것도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저쪽에 폐교 있어요. 어 그래 여기 한번 찾아보자. 지도상으로 아니 2021년이랑 2022년이랑 아 2000 왜 이렇게 1년 차인데 왜 이렇게 길이 다 이상해 보이지? 거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아랫길 아니에요? 하리선착장에서 나왔어. 2길 하리선착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길아야 60대? 70대? 쉣 아니 뭐 하시길래 여기 지금 여기 마을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이 한 여기 무슨 교회가 하나 있네. 여기 버스 정류장 있고 어 한번 찾아봐봐. 무슨 교회가 있었어. 여기 흉가 체험 한번 하러 가자 랄프야. 예? 둘이서 어때? 고스턴트야? 어 진짜 고스턴터 진짜 존나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다니까. 학교가 있더라고. 유리창 막 깨져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럼 폐교 맞네. 폐교 맞대니까. 네, 폐교 맞나봐요. 어 아 건물이 확실히 학교인지 분교인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 여기 한번 그 흉가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선착장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요, 좌회전해요. 선착장에서 나와서 봐봐. 네. 하리 선착장 들렸다가 자 빠꾸 쳐갖고 나간다. 나가면서 꺾어지는 길에서 쭉 나가. 우회전한 거죠? 저... 좌회전. 하리에서 좌회전이라고요? 하리에서 나와서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와. 하리 선착장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거의 나오는 것부터. 자 하리 선착장에서 어 일로 쭉 나왔어. 일로 쭉 나왔어. 나와가지고 쭉 갔어. 쭉 가면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와. 네, 두 갈래 길 확인해. 그렇지 여기야. 이 길이 지금 내가 방송을 했을 때는 이 길이야. 그쵸, 쭉 가는 야 건물이 막 생기고 그랬네 1년 만에. 그렇잖아. 예? 봐봐 맞잖아. 아니, 길이 안 맞잖아 지금. 그 길은 거기 버스 정류장 앞 초반이잖아요 초반 위에. 아니 바보야. 그러니까 그 두 갈래 길은 이 두 갈래 길은요. 들어가 보세요. 버스 정류장 여기 있다니까. 이 두 갈래 길은 다시 해보세요. 이 두 갈래 길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하리 선착장에 나왔다니까. 나와가지고 저 쭉쭉 이렇게 온 거라니까. 그 나와 여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두 갈래길 그 이쪽 두 갈래길 말고요 한 칸 더 위에도 두 갈래길 또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리 선착장 나했어 나와가지고 갔다. 아니 여기 다시 더 들어가봐요 위로 이렇게 하리, 아니 하리 쪽 반대로 형이 보는 시점이랑 아 이 양반아 여기가 하리 선착장이에요. 그 저기 나왔잖아요. 그래. 이 두 갈래 길이 아니야 말씀드린 거. 아 여기 야 여기는 하리 선착 여기 끝으로 가는데 내가 바보야? 완전 무화과 대가리네 이거. 무화과 맛있어요.
길이 생겼나? 아니 뭔 말이야 임마. 여기라니까. 여기라고. 어? 아니 좀 더 가야 되겠다. 전혀 다르잖아요 길이. 다시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봐요. 시뮬레이션 길 외웠어요. 봐봐. 얘 뒤로 빠꾸빠꾸 하리 좀 많이 가자. 더 빠꾸 더 빠꾸 쉬세요. 아이 정말 나오는 거부터 지금 많이 나왔죠. 지금 하리 선장 나왔어요. 어 나왔어. 하리 선장 나왔어. 엄청 많이 간다니까요 보면 형이. 봐봐 아까 그 제가 말한 그 길이죠 여기. 어 그래 여기 살짝 끊겨. 자 끊겨 쭉 갑니다. 쭉 가요. 두 갈래 길 두 번 나와야 돼요. 자 한 번 나왔죠. 자 그리고 이 앞쪽에서 두 갈래 길 나올 거예요. 서도 중학교. 잠깐 지나가 보세요. 이 두 갈래 길 여기. 아 끊긴 거야. 위치가 다르잖아 지금. 이 두 갈래 길이 여기예요. 봐봐요 길이 이제 맞잖아요. 두 갈래 길이죠.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지도랑. 똑같죠? 이게 여기라고요. 형은 더 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다고 오른쪽으로 꺾는다고. 왼쪽으로 꺾는 데니까. 그래서 봐야죠 여기서.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죠. 그래 좌회전 내가 들어갔어요? 한 말이 그 말이야. 좌회전. 난 여기로 이렇게 간다는 거였어. 따라 들어가요. 오케이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림 맞춘다 이 말 아니에요. 형이 아까 방송에서 보여준 건 더 앞에 있는 그 조갈리길이에요. 아니 이걸 가지 말고 영상부터 보자니까요. 영상부터 보자고요. 막이다! 왜 그러세요? 쭉 갑니다. 쭉 가요. 미스터리 요금 들자. 한참을 갑니다 그냥. 자 방금 버스 정류장 여기서 체크 한번 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 옆 탭으로 가주세요. 자 쭉 가봅시다. 정류장 여기 아니에요 여기. 네 여기를 지나갔어요 방금. 더 가? 아니야 영상을 먼저 가고 영상 가고 따라가야죠. 왜 그래요 정말. 네. 자 지나갔죠. 아니 네가 잠시 갔다 와 찾아볼 테니까. 자 옆에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좀 많네요. 지금 많이 생기긴 했네. 허허벌판이었는데. 자 여기가 두 갈래길인데 형은 아까 여기가 거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다르단 말입니다 형이랑 저랑. 형은 완전 비판의 가리예요. 형은 살구대 가리예요. 자 가세요. 삼산초등학교 서검 분교장은 99년, 94년에 폐교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씨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삼산 부평이잖아요. 아니 여기는 성모도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삼산 얘기야. 이상한 데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가봅시다. 아니 이걸 아니 지도를 가야죠. 이거 멈춰놓고 저 두 갈래길 나올 때까지. 여기도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삼산로! 삼산국로! 여기에요? 그래! 전마가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 진짜요? 자 여기 이 두 갈래길이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나? 좌회전. 좌 우리도 좌. 우리도 좌로 가야죠. 슥 꺾어가지고. 그렇죠 슥 들어가요. 그렇죠. 그만 이제 그만 가고 다시 영상부터 가요. 아니 쭉 갔어. 아니 영상부터 가요. 내 기억이 맞아. 아 또 길 잃으면 다시 처음 찾아야 돼요 이거. 여기 건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건물 1년 차이. 어 똑같아요 지금. 완전 잘 찾았어요 지금. 어쩌 이쪽 산 아니에요 아까 그. 어 맞아. 여기서 어디로 가요? 야 들어가 보자. 아니 여기서. 아니 이쪽 길로 들어가는 길이었어. 거기 아. 초등학교 가는 길은. 들어갈 수 있나? 어 여기 왼쪽 길 저기가. 초등학교 94년에 폐교됐다니까 맞겠지. 에? 초등학교가 이 앞에 교회 있었잖아요. 좀 가봐봐요. 어 맞아 교회 나온다. 이게 교회야. 교회 다음에 있어요? 어 교회 저기 있네. 뭐 교회 가정집. 존나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네? 여기로 이걸로 봤는데 여긴 학교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본 거야. 시발. 삼산초 서검 분교장 만나고 시발려나.
분교라네, 분교. 아니, 언제까지 찾아요? 영상에 나오는 위치랑 이거랑 맞춰봐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지금? 학교는 이미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있다! 맞아요, 저거예요? 그래. 어, 학교. 학교 맞다니까.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학교 가자. 좌회전 안 되나? 아니, 오 된다. 오 뭐야, 바뀌었다 날짜가, 날씨가. 여기라니까. 저기 있네, 간판. 와, 글자 한 개밖에 없어요. 지린다 이게. 오, 그래 여기 이거. 내가 이거 보고 나서 오 뭐야? 들어갈 수 있네. 아니 씨발 이렇게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저런 분위기에 학교가 있다고? 분명히 저것은 필시 폐교된 곳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귀신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무조건 있어요. 와 좋대네 여기. 그 맵에도 미니맵에도 안 나와. 삼산초등학교 정보 좀 알아보자. 삼산초는 있고요. 삼산 인지표 많고 폐가 많기로 유명해 원래. 아 그래 성모도가 원래 폐가가 많아? 황시시바이 삼산초 서검분교. 와 정보가 안 나와. 개교 현황에 나오네요. 삼산초등학교 서검분교. 괜히 저런데 잘못 갔다가 시력회담의 주인공 되는 거 한순간이다. 폐교 목록에 있네. 94년도에 폐교됐대잖아. 정보 아무데도 안 나와. 그 누구도 안 가봤어. 서건도 나무 위키 가면 밑에 서 있어. 여기 가자. 들어갔는데 불법 출입으로 깜방 들어가는 것이 아주 야무지게 찍어주는 거냐. 여기 가자. 차 타고 가야지. 새벽에 이번 달 안에 가자. 강화도 삼산면 서건도 위에 있는 삼산초등 서건분교는 설립 47년 만인 1994년 2월 무
25년째 폐교된 그대로 남아있다. 홀리쉣. 여기뿐만 아니라 성모도의 폐교, 뭐 폐건물, 흉가 졸라 많아. 고스트 스파 쓰시는 분 BJ 있잖아. 같이 가자. 장비 개종. 재밌겠다.